폐하께서 잠에서 깨어나실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나오자 원장 왕후가 형부인 실랑 김운부를 체포하고 직접 심문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강감찬은 현재 조정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없어서 당혹스러움을 느끼며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궁궐에서 태어나고 자란 원정은 기품 있는 황후로 알려져 있었지만 현종이 뜻밖에도 호주 개혁 관을 추진 중인 형부와 김운부를 죄인으로 대하는 것에 대해 강한 감정을 표출하면서 현종의 잘못된 행보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드러냈습니다. 이 상황은 강감찬이 현종 대신 원정왕후를 막아야 할 상황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현종이 깨어나고 이 사건을 알게 된다면 강감찬은 이전의 계경을 떠나라고 했던 것처럼 원정왕후에게 진노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현종이 깨어나면 호족들도 적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으며 내부에서의 분열이 고려 조정을 아수라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이미 혼란스러운 고려의 큰 악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운부를 비롯한 여러 호족들은 현종이 아니라 원정왕후를 대할 수 있게 되면서 현종이 깨어난 경우와 마찬가지로 고려 조정 내부에서의 혼란이 예상됩니다. 만약 현종이 깨어난 상황에서 원정왕후가 궁에서 쫓겨나면 현종 또한 국가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화살의 방향이 자신에게로 향할 수 있습니다. 고려 황실의 안정을 중요시하는 원정왕후는 호족의 개혁을 진행하는 중이지만 최근에는 용손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용손의 후계자 문제와 근친 결혼의 어려움 등이 그를 괴롭히고 있으며 현종이 아닌 원성을 자신의 여인으로 받아들이는 등의 상황에서 더욱 복잡한 감정을 겪고 있습니다. 현종이 깨어난 후 강감찬이 원정왕후와 대립하면서 현종은 궁에서 편안히 보낼 수 있게 되었지만 유진이 현종이 이미 깨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현종에 대한 불안이 한계에 달한 상태입니다. 그 결과 유진은 내관에게 현종이 깨어났는지 여부를 계속해서 확인하고 용태를 살피지만 내관은 유진을 속이려는 듯 말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진은 현종이 이미 깨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감추고 있다는 의심을 품게 되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성상 피아가 깨어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돌아가야 할 필요성을 주장하며 원성을 주시하는 모습에서 원정왕후의 행동이 더욱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황후의 행동은 원정왕후의 강력한 결정을 보여주고 그 결과 원성과 현종 간의 관계는 악화되고 국내는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원정왕후가 원성을 자신의 여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굴욕적인 상황을 몰아넣으며 현종과의 관계가 급격하게 악화되었습니다. 이후 원정왕후와 원성 간의 대립은 더욱 고조되어 원성은 원정왕후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원성이 원정왕후에게 직접 맞서면서 자신이 황제의 여인이라며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원성의 행동으로 인해 원정왕후는 심리적으로 무너져 자신의 통제력을 잃고 만다. 이로써 원정왕후는 예상치 못한 강력한 향후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고 현종과의 관계 역시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원정왕후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현종이 원정왕후